예, 안녕하십니까. 신동보 자유국TV를 사랑해주시는 팬 여러분, 글로벌 디펜스뉴스 팬 여러분, 반갑습니다. 신동보 제독의, 실전 이야기, 또 돌아왔습니다. 신동보 제독 나오십니다. 예, 예. 안녕하십니까. 제가 자주 뵙는 것 자주 뵙는 게 좋은 거 같습니다. 아닙니까? 저희 우리 하루에 그뭐 저희 한 두세 편 이렇게 한 15분씩 잘라가지고, 국제 돌아가는 것들, 뭐 이런 것들, 제가 이야기를 좀, 앞으로 방송을 그렇게 하죠, 예, 뭐. 뭐 그렇게 좀 하시죠. 짧게 제가 한 10분 남짓해서. 왜냐면, 4, 50분이 기니까, 시청하시는 분도 다 바쁘신데, 그 방송 끝까지, 보기도 시간도 많이 걸리고, 부담될 수도 있거든요. 그죠. 지금 뭐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그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을 통해 가지고 김정은이한테 뭐 생일 뭐 축하 메시지를 전달해. 그거는 한마디 엿 먹으라 소리 아닙니까? 제일 싫어, 김정은이가 제일 싫어하는 게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문재인 대통령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의용 안보실장이 2박 3일간 워싱턴 갔다 왔잖아요,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도 만났으니까 그 얘기 하잖아요. 내가 보기에는 추측입니다, 이거는. 추측인데 트럼프 대통령한테 한번 들었을 것 같아. 당신 왜 작년에 나한테 와서 저 북한이 비핵화한다고, 북한 김정은이가 비핵화한다고 거짓말 했나? 당신 말 믿고 내가 싱가포르 가서 1차 정상회담 하고 또 하노이까지 가고 말이야. 또 판문점에서 최붕이나 김정은이 만났지 않느냐. 근데 가만히 보니까 속았다. 그왜 당신 거짓말, 이게 아마 죽사하게 아니라 호되게 당했을 거예요. 싸대기 한그대 얘기 맞았다 안 그죠. 놓을 수가 없어. 왜냐면 트럼프도 지금 북한 핵 문제 때문에 골머리 아프거든. 큰 소리 빵빵 치는데, 뭐, 북한이 뿌대잖아요. 핵은 더 만들고. 그 다음 미사일은 더 고도화시키고 말이야. 지금 계속 공갈치잖아요. 대화도 안 하겠다 그러고. 이렇게 노는데, 그주 원인의 결정적인 단초를 제공한 사람이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에요. 물론 그때 갈때 작년, 서른 국가 수훈 국가정보원장하고 같이 서른 갔잖아요. 국가정보원장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 만나가지고 거짓말 하니까 이게 뭐 트럼프 대통령도 흥분해가지고, 야, 그래? 해가지고 당신이 발표해라가지고 직접 발표하고 말이야. 야단했어. 1년 내내 지났는데 완전히 비핵화 사기 쇼로 드러나 버렸잖아요. 그게 트럼프 대통령도 이게 완전히 이게 뚜껑이 열리게 돼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런 성과가 없어. 없이 이제 귀국을 했는데 기자들이 공항에서 기다리면서 막 물으니까 내세울 성과는 없죠. 기껏 낸게그 김정은 생일 축하 메시지를 돌아가면 문재인 대통령한테 이야기해서 내가 축하한다고 그 메시지를 김정은이한테 전해달라. 그 이야기를 했다. 트럼프가 그래 이야기한 거예요. 얼마나 내세울 게 없으면 그따위 그 소리를 공항에 입국해가지고 유일하게 한 말이라니까, 그게. 그런데 바로 북한에서 받아버렸잖아. 예? 나대지 말라고. 아니, 썰레발 치지 마라. 남조선이 주저넘게 썰레발 치고 있다. 주저넘게 끼어들지 말라고 빵 찌르버린 거야. 그리고 이게 국민들 자존심 완전히 이게 망가져버렸어. 남조선이 흥분에 겨워. 한번 들어보세요. 흥분에 겨워 온몸을 떨며, 긴급 통지문으로, 예? 알린다고 호들갑을 떨었지만 이 미국 연락통은 따로 있다. 웃기지 마라. 그러면서 남조선은 본전도 못 챙기는 바보 시간세가 되지 않으려거든 자중하라.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트럼프 메시지로 미국 간 중재자 역할을 대차장 것처럼 선전하려다가 국가로부터 모욕과 조롱을 당한 것이다, 이게 말이야. 그러면서 이미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한테 친서를 직접 받았다, 생일 축하. 그게 누구한테? 문재인, 그 지난번에 평양 방송이 그렇게 비아냥거렸잖아요. 팽화파리, 멍텅구리라고 그랬잖아요. 멍텅구리. 문재인 대통령을, 남조선 당국자를 문재인 대통령을 지칭한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팽화파리, 멍텅구리가 말이야, 한테 그걸 통해서 우리가 그 트럼프 대통령의 축하 메시지를 받을 필요가 없다. 이미 친서를 받았다.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정의용, 이 사람은 완전히 그냥 뭐가 돼버렸어요. 완전 그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저 일부러 엿먹이려고 그런 거 아닙니까? 일부러
그, 이 정용이나 문재인 통해서. 그럴 수도 있지, 모르겠네. 북한에다가 뭐 전달해주라고 했는데, 전달을 안 해주면은, 그, 뭡니까,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이 왜 당신들은 그 내가 전해주라고 한 걸 안 전해줬냐고, 그, 너희 남북 관계가 나쁘지 않냐. 그러니까는 말도 못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거고, 전달해주면은 북한에서 욕할 거고, 이래가지고 서로 이간질 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네, 네. 왜냐면 이제 저 제가 알기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완전히 눈밖에 나고요. 예. 그 신뢰가 그 제로 수준으로 예. 믿지를 못한대요. 문재인 뭐 그동안 쭉 이렇게 겪어 보니까 이 사람이 굉장히 정직하지 못하다 일단은. 예. 어? 심지어는 저 작년에 그 저 미 국무성에서 그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공개석상에서 이야기했잖아. 그저 라이어라고 거짓말쟁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미국에서 거짓말쟁이라고 이게 낙인 찍히면요, 신뢰회복이 거의 불가능해요. 그 수준에서 뭘 그렇게 상대를 하겠어요. 그런데 지금 그, 지금 문재인 정권이요, 정신을 못 차리니까 신년사에서 뭐라 그랬죠? 뭐, 그, 김정은 답방, 그 다음에 예. 개성공단, 그 다음에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해 노력하겠다, 이래 했잖아요, 신년사에서. 또 퍼주겠다, 예. 그리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도 계속 그냥 남북행위보로 말이야. 예. 이거 뭐 돌파로를 열 것 같이. 예. 북한은 전혀 거기에 반응이 없는데, 완전 이 사람들은요, 국민들을 어떻게 보고 계속 그렇게 거짓말로 잘 될 것처럼 안 될, 지금 완전 악화될 대로 악화돼가지고, 사실은 북한 비핵화는 끝났어요, 제가 보기에는. 아니, 자기들. 그러면 이 대북 정책을 완전 전면적으로 검토해가지고, 예. 바텀업 리뷰를 해서 완전 전환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 제가 이 방송에서 몇 번 얘기했잖아요. 예. 정책이 잘 되면 유턴을 해라, 이거야. 예. 왜 우리 차 몰고 가다 길이 잘못 뜨면은 유턴 하잖아, 유턴. 예. 유턴해서 길을 바로 찾아가야 예. 되잖아. 시간이 조금 더 걸리더라도. 그런데 예. 유턴하지 않고 잘못된 길을 계속하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어? 그건 말이 안 되잖아. 목적지 도달할 수가 없잖아. 그런데 예. 이 정부는 그걸 못 한다니까요. 진짜 지도자는 예. 잘못된 걸 국민들한테 정직하게, 어? 밝히고, 그 다음에 이 정책이 이래 돼서 이게 좀 시행착오 있었다. 예. 그래서 이걸 정책을 대전환을 한다. 예. 유턴하는 거죠. 예. 해서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하는 게 맞잖아요. 예. 그 용기 있는 지도자잖아. 예. 근데 그 용기도 없어. 어? 야 참, 내, 한심한 거야. 그럼 뭐 지금 사실 뭐 이제 거의 그, 아니, 3월 달에 이제 김정은이 제거한다는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어요. 북한, 저 미국에서. 그 지난번에 그 솔레이마니 이란 이제 그 2인자 예. 실질적으로 세속 권력 체계에서는 1인자래요 그 사람. 예. 그리고 일손에 제거해 버렸잖아.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 지난번 방송도 그런 방송을 했지만은 예. 제일 긴장하는 게 지금 김정은이야. 그리고 시진핑. 예. 이게 저 솔레이마니가요. 예. 그 저 비자금 이런 게 통치 자금 이런 게 전부 중국에 석유 수출해 가지고 위안화로 아, 받았대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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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은 그 위안화 음악 찍어가지고 예. 수교 수입해가지고 예. 또 중국은 중국대로 통치자금을 쓰는 거예요. 예. 이게 트럼프가 저 뭐 이란이 뭐 테러를 계속하고 말이죠. 예. 솔레이마니가 이 뭐 그게 이제 그 1차적인 원인으로 우리가 대부분 이제 추정을 하잖아요. 그런데 예. 그거 이면에 그보다 더 큰 원인이 중국이에요. 중국. 예. 중국하고 이란에 그냥 그 자금줄을 완전 봉쇄해버리겠다는 거지. 네. 그런 그 큰 그 그게 있다고 그러더라고. 그럼 그 봉쇄되면 중국 무너지면 북한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진핑 신경 쓰이지. 네. 시진핑 긴장하고. 그다음에 김정은은 당장 자기 목을 걱정하는 거죠. 네. 그다음에 그 또 누가 긴장하면 문재인. 네. 문재인이는 김정은이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면 자기가 네. 닥쳤던 개꼬리 돼버리잖아요. 그죠. 어? 아니 뭐 그것도 그게 그러니까 뭐 이미 그 북한에서도 저 남조선 당국자 예. 문재인 대통령을 지칭해서 겁먹은 계란은 표현까지 했잖아요. 예. 아니 그래 지금 뭐 돌아가는 게 김정은이가 몸무게가 뭐 2년 사이에 뭐 180kg까지 뭐 늘었다는 이야기가 나오더라고. 그래가지고 볼일 보고 180? 뒤, 뒤를 못 닦는데 그걸 10m를 못 걸어간다는 거. 10m 걸어가고 한번 짚고 헥 그리고 또 10m 걸어가고 한번 찍고 해. 그러니까 지금 TV에 나오고 여기 나오는 거는 다 가짜 사진이고 그 저기 뭐 옛날에 찍어놨던 건지 아니면 대역이고 실제로는 뭐 몸이 이래가지고 10m를 못 걷는 발목이 이렇게 저기 뭐 발목하고 무릎 관절이 몸무게를 지탱을 못한다 그러더라고.
그렇겠죠. 180km면요. 그러니까 뭐 180km라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에이, 스무소 우리가 알기로는 130km 정도 돼, 알거든? 그 사이에 더 쪘다는 거예요. 뭐. 내가 180km까지. 180km면은 제 몸무게, 예. 키가 김정은하고 제가 거의 같거든요? 예. 그럼 뭐, 제 몸무게 3배, 3배. 그러니까 제가 지금 뭐 한 86kg 되는데, 저는 그래도 운동을 했거든요. 이게 다 운동한 몸인데. 근데 이게 저기, 뭐 거의 180까지는 안 가지 싶은데, 한 150 이상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그 2년 사이에 폭증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무릎이 견디질 못하고 발목이 견디질 못하고 그게 10m를 못 걸어간다. 김정은이 그 놈이 말이에요. 예. 얼마나 자기도 스트레스 받겠어요. 예. 밑에 뭐 이게 충성 받아야 되는데 예. 돈은 다 떨어져 가죠. 예. 미국은 그냥 제재는 안 풀어주고 계속 먹게 오죠. 돈은 말아가죠. 그러니까 아마 또 이게 이제 솔레니마니처럼 어느 날 갑자기 예. 참수될지도 모르죠. 예. 그러니까 이 애가 스트레스 받아가지고요. 예. 대표적인 현상이 그냥 예. 폭식하다, 폭식. 예. 스트레스 많음이요. 술 마시고. 그리고 폭음. 술 좋아하는 사람 술도 포금한다고. 담배 피우고 뭐. 그 다음에 줄 담배 예. 피우죠. 그러니까 몸이 안 좋은 건 다 하는 거지. 아. 그러니까 이게 몸이 지탱할 수가 없어요. 내가 저 김정은이가요. 예. 참수가 안 되더라도. 심장만. 저게 제 명예 살겠느냐. 나는 그런 생각이 든다니까. 3월 달에 그 키를 리졸브 훈련하면은 뭐. 심장마비로 죽을 수 있다고 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하여튼 볼 보고 지 똥꾸녕도 못 닦는 것 같으면은 그 뭐 인간입니까? 그럼 뭐 180kg 뭐지? 근데 그런 놈을 갖다가 그 돼지 같은 놈을 갖다가 그렇게 눈치를 보고 어 그 스토킹 수준에 매달리고 있잖아요. 문제. 예? 그리고 자기 아들뻘밖에 안 돼. 나이로 봐. 야, 그 자존심 본인도 자존심 없고 그다음에 국민들 자존심을 완전히 훼손하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또 안보를 다 해체했고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국가안보의 하나의 컨트롤 타워인데 이 사람이 안보를 솔선해서 해체하고 있다니까요. 예, 그다음 국민 자존심까지 완전 다 망가뜨리고 있어요. 이참 이거 빨리 가르치. 아무튼 뭐 김정은이가 뭐 지 소변 볼 때 지 고추도 못 꺼낸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살에 밥 묻혀가지고 이제 다 끝나가는 것 같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제가 다음 시간에 돌아가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